아이비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열린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ITFM 초청 RNX 한류 콘서트 무대에선 아이비는 유혹의 소나타, 아하, 큐피도를 열창해 만여 명의 관객들에게 열정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비는 YT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첫 중국 공연인데 기대를 무척 많이 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작은 바람을 드러냈습니다.